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화전기와 EID 그리고 이트론까지 모두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화 그룹주들의 이러한 소식들은 이화 그룹의 경영진들이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은 바에 따라서 강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해서 올해까지 11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2015년에서 17년까지 이화 전기공업 등 계열사들의 주식을 허위 공시로 비싸게 팔아서 12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투자에 대한 신고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173억 원을 빼돌려서 현재 재산 국외 도피 혐의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구속심사를 앞두고 관련주들은 주식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인데 이 시간 지난 이후에 해당 상황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카지노주들이 일제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관광객이 늘면서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 또 카지노주들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강원랜드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3,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5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697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5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미리 매출을 발표했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는 92%, 그리고 어제 장중에 발표했던 GKL도 전년 대비 133% 크게 매출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개선 소식에 어제 카지노 관련주들 장중에서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롯데 관광개발도 전일장에서는 5%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2분기 이후에 실적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LCC에 이어서 카지노 관련주들도 일제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나와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페이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페이 유료화 관련해서 수수료 개별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무료 수수료 정책을 고수했지만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함에 따라서 더 이상 무료 수수료 정책을 고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카드업체 대상으로 기존의 무료 계약이었던 삼성페이 사용권에 대해서 자동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카드사들은 그간 삼성페이와의 단체 계약을 통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해당 무료 수수료 계약은 오는 8월이면 만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수수료권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애플페이와 동일하게 0.15%의 수수료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삼성페이 관련해서 삼성카드나 지니틱스 그리고 라운시큐어 등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장 출발 이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그룹주 소식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진격의 두산이라고 불리는 두산 로보틱스, 다음 달이면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통상 심사 기간은 두 달 정도 소요가 되는 만큼 늦어도 9월 초에는 심사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는 10월이면 코스피에서는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단독 요건으로 코스피에 상장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앞서 거래소는 2021년부터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은 다른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우량 기술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는 유니콘 특례 전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올해 코스피의 대형 IPO 자리까지 노릴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또 증권사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뚜렷해질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왔던 로봇 대장주의 자리를 차지해줄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소식, 오늘 두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